수많은 남자 스타분들과 호흡을 같이 맞추게 됩니다. 국내 최다, 그러니까 거의 100편의 영화에서 신승일 선생님과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셨고. 그러면 신승일 선생님하고 지금도 친밀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? 너무 가깝죠. 오빠같이. 예. 그냥 99편을 했는데 안 친하겠어요. 그거는 뭐, 예. 네. 네, 그러니 뭐. 영화에서는 거의 뭐 같이. 형제 같이. 맞췄네. 네, 형제 같이. 그 뭐라고 호칭을 하던가 지금도? 저한테는 미스윤. 아, 지금도요? 아, 왜 미스윤이라고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? 옛날부터 미스윤 그러니까 예.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차 하면 할 때는 진이 엄마. 기분이 좋으시겠어요. 옛날 생각도 나고. 오, 프랑스. 야, 어. 야, 루브르 머니 스타일. 파리 스타일? 예.